이게 들어와도 이게 허정민 씨가 그냥 애드립으로 하신 거라고. 네, 네. 그 전에 생각했었던 거는 현장 가서 현장 가서 한 거죠. 아, 현장 가셔서요? 네. 그 딱 그 순간에 이제 딱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살기 충천한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기 위한. 어. 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이런 느낌이니까. 아. 그래서 들어와 들어와를 한 거죠. 그만큼 그 장면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슬리퍼 신고 나오는 장면도. 네, 네. 이사님께서 직접 마중을 다 나오시고. 어여 가게 나갑시다. 엄마, 어이 브라더. 그냥 구두를 신고 나오는 데서 발부터 찍히는 건데,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냥 발부터 찍히는데 그냥 저는 싫었던 거예요. 그게 공항 그 기내 슬리퍼를 신겠다. 그래서 얼른 소프팀한테 구해달라 해가지고 부랴부랴 구해서 찍었어. 그래서 기내 슬리퍼를. 네, 네. 그러면은 그 느낌으로부터 얼굴이 싹 되는데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. 아, 사실은 기내 슬리퍼를 신고 나올 정도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엄청난 존재구나. 범접할 수 없다. 그 옆에 또 신발을 들고 있는 예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 하나로 정청이라는 인물이 다 어떤 인물인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. 고직원들을 처리하고 낙수물로 세수하고 막 이거 있잖아요. 네네네네. 이것도 그냥 애드립이었다고. 네. 앞에 있는 직원분들께 너 얘때려 얘때려 이렇게 시키신 거 그것도 애드립이라고? 네, 애드립입니다. 아~ 네가 후배지? 야, 이렇게 한 대 때려. 빨리. 때려, 씨! 싸대기! 세게! 그럼 그 애드립은 감독님한테 난 이런 식으로 좀 할게? 철저하게 합니다. 아, 철저하게? 아, 얘기를 하세요. 아~ 그럼요. 왜냐면 같이 하는 작품들의 예의가 없는 거죠. 모르게 하는 건. 정확하게 다 알리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고 그다음에 애드립인 것처럼 하는 거죠. 황정민 씨 하면 또 밥상 수상 소감으로 유명한데 나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했다가 선배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.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.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.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.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. 어쨌든 영화제 시상식에서는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.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 현장에서는 배우 중심이 아닌 거죠. 같은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그 배에 자기 맡은 역할만 잘하면 전체가 해서 그 배가 또 오롯이 간다고, 예, 네.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냥 나부랭이라고 얘기해요. 예, 딴 따라 뭐 어때요? 좋잖아요.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, 이렇게 그러니까 30대 때 막 20대 때는 막 어떻게든 이 역할을 잘 해내려고 이 기회가 나한테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인 것 같아서 애를 그냥 나를 못 살게 군 거예요. 그냥 너무 잘하려고. 그때 연기들을 보면 막 여유가 없고 빈틈이 안 보여요. 그게 재미가 없어. 아 이러다간 애가 죽겠구나. 이러다간 뭐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애를 좀 놓아주게 되고 어? 이래도 되는데? 라고 놓아줘도 잘 할 수 있는데? 황정민 물어보면 어? 연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 거야. 그러니까 네가 뭐 더 많은 걸 뭘 어떻게 보여주려고. 그냥 즐겨. 그러면서 이제 40대 되면서 나를 조금씩 인정하고 시간이 흘리고 지금까지 온 것 같긴 해요. 황정민 씨가 예전에 나 저 사람 영화는 돈 주고 볼래라는 말을 듣는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뭐 좋아했던 배우들 알파치노, 로봇 드니로, 션펜 이런 배우들이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. 그냥 보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얘기가 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들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.
저도 저런 그런 저런 어릴 때 꿈꿀 때 저런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그냥 황정민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싶어. 보고 싶어하는 네.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요즘 하는 그 황정민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? 저의 고민요. 곧 이제 개봉하는 거 특히나 이런 시기에 개봉을 하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아 그죠. 예. 네.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이 막 좋아가지고 맞아요. 서로 이렇게 야, 고생했어 네. 이런 네. 얘기 하고 네. 싶어요. 네. 아 네. 맞아요.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지금. 나 혼자 잘 되면 별로 재미 없어요. 맞아요. 같이 이게 다 같이 기뻐해 주죠. 네. 같이 으쌰으쌰하고. 그러니까요. 아 그러니까. 근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짠해지지? 아 그러면 또 아 우리가 공감을 하게 들어요. 우리 프로그램은 또 그런 이야기가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. 아 그렇습니다. 아, 어떤 얘기가? 뭐 이런 이야기 좀 짠한 이야기. 그럼 약간 좀 분위기를 올리면 저는 사실 보면서 굉장히 좀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제가요? 아 우리 황정민 네. 씨가 또 스타일. 네.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비율이 너무 좋아. 비율이. 진짜 비율이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무슨 비율이에요? 오늘 괜찮으시면 그 비율 체크 한 번만 해봐요. 갑자기 너무 궁금해. 조세 갑자기요? 네. 야 진짜 진폭이 너무 크다. 지금 아니 그 저 예전에 이제 그 황정민 씨 아 이것도 많이 웃었어요. 황정민 씨 갑분싸 요즘 말 한번 예. 아 예예. 아 맞네. 자 테스트를 한번 아, 해볼게요. 갑분싸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? 북쪽에서 제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하면 갑분싸 될 겁니다.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. 이성민 씨?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. 조진웅 씨?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. 황정민 씨 제가 읽을게요. 제발 주세요. 자. 갑자기 분열을 쌓지른다. 아이고. 분열. 분열을 쌓지른다. 형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실 거예요?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얘기 난 김에 오랜만에 저 위키스에서 하지 마세요. 아 나 이거 진짜 못해. 떠오른 대로 하시면 돼요. 떠오르는 대로. 제 떠오른 대로. 자, 조댓 구알. 잠깐만요. 아니 왜 웃어? 조의 히읗. 아, 좋아할 때. 네. 아 근데 잠시만. 어 골반이 너무 아파.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오므리고 싶게. 아, 감사합니다. 어, 골반이 너무 아파. 아 저기. 아. 혹시 일어나신 김에 비유를 한번 그만해. 그만해. 아니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. 아, 예, 예. 아, 그러네요. 이렇게. 그러네요. 다 같이 이렇게. 조댓괄. 예. 아, 좋은 댓글. 어. 그리고요. 구해 주세요. 알 알까기. 좋아요, 댓글, 구독 알림 설정. 아, 구독 알림 설정. 알람이 아니라 알림. 자, 그러면 아. 쩌뜨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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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리가 뜨거운 거 확. 쩌리가 뜨거운 거. 쩌리가 뜨거운 거 샥 부어버리기 전에. 뭐. 어, 그게 좋네요. 뜨거운 거 샥 부어버리기 전에. 샥 부어버린다. 쪄 죽어도 뜨거운 샤워. 아, 아 비슷했네. 예. 네. 비슷했다고요. 뭐가 비슷했어. 뜨거운 거 뭐. 아 뜨거운 거네. 당모치. 당? 예? 당모치, 당모치. 닭? 당, 당. 당. 당, 당모치. 당장. 어. 모가지 비틀기 전에. 어. 치워라. 당장. 모가지 비틀기 전에. 치워. 당모치. 저 잘 몰라요. 자,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. 아. 어 비슷해요. 근데 당에 뭐가 다른 비슷해. 모든 줄임말을 풀어놓으면 다 이렇게 뭔가 좀 예.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네. 신께 내가 가진 것을 하나 주고 원하는 재능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과 맞바꾸고 싶으세요? 나한테는 별로 내가 필요 없는 거 있어요. 있어요. 뭐예요, 뭐예요? 저기 뭐야? 얼굴 빨간 거. 어, 그거 주고. 주고 하얀 거. 아, 하얀 거. 하얀 거. 아, 피부톤을 좀. 네, 피부톤. 너무 하얘져 보고 싶어요. 다 줘도 상관없어요. 얼굴만 하얘면 돼요.